그러면 우선 18년 기출문제 요거 하나 볼게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올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부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 이제 가장 이제 삽을 많이 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볼게요. 거주자 갑하고 을이 있는데 16년 5월 1일 갑의 소유 토지 X를 Y에게 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보면 16년 5월 1일 날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문제 기억이 잘 안 나죠? 그쵸? 그래서 천천히 할게요. 계약일이 이날인가 봐요. 그래서 계약일. 이날 2억을 지급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중도금 17억 9천만 원은 17년 2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17.9억. 총 20억인데 거진 다 지급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이제 암기하시는 분들은 삽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1, 2% 뭐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년 2월 1일에 지금 중도금을 줬고 잔금이 되게 재밌죠. 잔금 1000만 원은 잘 모르겠는데 썸데이죠. 어느 날 썸데이. 어느 날 사업 개발 승인이 난 다음에 15일 후에 나머지 1000만 원은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지급하기로 했다. Someday. 농담은 안 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들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알려줄게요. 이 하신 분이랑 만났었는데 요 카페 있죠, 카페. 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이게 이런 뜻이래요. 한 명이 와도 좋은 장소, 두 명이 와도 좋은 장소, 썸바디 그 이상이 와도 좋은 장소. 완전 아재 코드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어느 날인지 모른다, 이거죠, 모른다. 그런데 이제 갑은 계약과 체결 동시에 을에게 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줬고 16년 6월 1일 날 16년 6월 1일 날 사용 수익을 게시했어요. 이해하시겠죠? 요 상황까지. 그래서 문제는 세 개의 물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타 소득과 양도 소득에 대한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물음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위사례에서 갑과 을은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에 이 2억을 지급한 다음에 갑이 해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상환하고 을이 해약하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형식이죠.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 많이 지금 약간 이제 주춤하지만 엄청 오를 때 다주택자들 샀어요. 한 2천 계약금 걸고 샀어요. 근데 그쪽에서 가격이 그 사이에 5천이 올라. 그러면 배상하고 안 하겠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실제로. 이 형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매도인은 갑이죠.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계약금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금이 들어가는 거죠. 2억 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해약을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 매수인이 해약을 하면 계약금 들어간 걸 포기하면 될 거고 매도인은 100을 배상해야 되겠죠. 그 100이라는 거 얼마 주면 되는 거예요? 4억 주면 되는 거죠. 4억. 2억 받았으니까 돌려줄 때.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16년 5월 20일에 갑에 의해서 해약되는 경우와 혹은 을에 의해서 해약되는 경우 소득의 종류, 수입 시기, 과세 방법, 원천 징수 의무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소득의 종류를 밝히는 게 이 문제 가장 중요할 거고 이 과세 방법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세 방법은 소득세에선 종합과세 하느냐 분리과세 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소득의 종류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는 조문을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이 계약금을 배상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볼게요. 그럼 매도인 갑이 예약하는 거야. 갑. 그렇죠? 계약금을 받았다가 얼마를 돌려주는 거예요? 4억을 돌려주는 거예요. 4억을. 그럼 잘 봐요. 4억을 돌려주는데 을 매수인은 이 중에 소득이 얼마인지를 생각해봐요. 자기가 받은 게 4억이잖아요. 4억. 근데 소득을 4억으로 하기엔 좀 그렇죠. 왜요? 내가 먼저 2억을 꽂았잖아. 그런 다음에 4억을 받은 거니까 소득은 2억만 되는 거죠. 2억만. 우리 법조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어야 돼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없으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기로 하고 손해배상금인데 본래 계약이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저기까지 끊어보면 저게 2억인 거예요. 자기 먼저 돈 넣은 거. 이해하시겠죠? 를 넘는 손해. 요 표현이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2억 넣은 거 대비 4억을 받았으니까 원래 손해가 뭐야? 2억이잖아요. 2억. 그게 손해야. 근데 그걸 넘는 손해. 즉 2억을 더 받은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나는 피폐했다 이거지 지금. 돈 넣고 너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그렇죠?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은 이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쓰는 거지.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은 이자. 이 중에서 이제 쟁점이 많이 되는 건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은 이자예요. 소위 말하는 법정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볼 거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럼 이 사례에서는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 위약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이야. 처음부터 계약하면서 내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다면 우리 상대 간에 내가 돈 더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을이 얻은 소득은 해약으로 얻은 위약금이 되는 거고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2억 원은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수입 시기는 언제냐? 자,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지급 시기하고 소득 받는 수입 시기를 많이 일치시켜. 많이. 그래서 기타 소득도 돈 주는 날이야. 돈 주는 날. 그래서 지급받은 날이다. 그날 원천징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급받은 날이므로 위약을 실제로 해서 실제로 위약금을 지급받은 날인 5월 20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과세 방법. 자,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죠. 기타소득. 그렇지만 금액에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금액을 지금 초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합과세 하는 거고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갑이 지금 지게 된다는 거죠. 원천징수 해야 된다. 그래서 앞쪽이 조금 중요한 거고 뒤쪽은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이제 문제는 을이 매수인이 해약하는 경우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매수인이 해약하는 거. 물음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물음에서 각각의 경우를 해서 딱딱딱딱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시면 돼요. 뭐 여기에 뭐 의의 효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소득의 종류부터 다시 가죠. 앞에 얘기했으니까 다시 반복 안 해도 돼요. 매도인 갑이 수령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대체되고 반환되지 않죠. 먼저 돈이 꽂혔잖아. 그렇죠? 얘가 해약했으니까 나 이거 먹을래 라고 하는 거죠.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여 얻은 위약금으로서 갑의 실제 손해는 없고 그렇죠? 얘는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손해는 없지만 정신적 손해는 있었던 거죠. 정신적 손해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틀어져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를 초과하는 배상금인 2억 원은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배상금인지 위약금인지 약간 쟁점이 있는데 그냥 아무나 써도 돼요. 이거는. 수입 시기가 이 문제에선 포인트죠. 그럼 수입 시기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지급받은 날이죠. 원래는. 그렇지만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돼야 그때 기타 소득의 확정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약 또는 계약이 확정된 날이다. 그러면 이 날짜도 같은 날짜가 되는 거예요. 당초에 돈 들어간 날짜가 아니라 위약 해약하는 날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약 계약이 확정되는 날 5월 20일이 되죠. 자 과세 방법
얘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논할 게 없는 거죠. 원천 징수가 된 바 없으면 소득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 근데 요 틀이 약간 이제 올해부터 약간 깨지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원천 징수 안 됐어도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주택 임대사업자들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주택 월세 주면서 원천 징수 하겠어? 안 하죠. 근데 분리과세는 있잖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렇죠? 분리과세는 있잖아. 그러면 소득세 산출세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뿐이야. 그래서 종합 합산하지 않고 따로 신고는 하되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원천징수 의무. 그래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사실 갑이 지급했죠. 그렇죠? 소득의 지급자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아, 요거는 을이 지급했겠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담하지 않아요. 자, 이 채점평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취소했다는 세금 문제에 대한 사례 문제이다. 이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 물음 1, 2, 3이 이렇다라고 하고 물음 1번부터 보죠. 세법 공부량에 비례하여 답안을 작성되었다. 이분도 오타가 있어. 근데 답안이 작성되었다. 이래. 내가 그냥 오타 안 와도 그냥 쓴 거야. 그냥 서로의 오해가 없지. 진짜 출제자도 완벽한 건 아니니까. 공부량에 비례해서. 자,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를 썼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써야 돼. 근데, 즉, 공부량이 많은 경우 쉽게 접근하여 점수를 취득하였으나, 공부량이 적은 경우에 답안의 근접조차,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양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충 기억나는 거 하나죠. 위약금, 계약금, 대체. 대체. 막 그리고 이 두 개 다 쓰는 게 아니라 뭉뚱거려 쓴다던가. 그렇죠? 그러면 채점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는 물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각각의 경우를 나눠서 지금 각각의 답안을 요구했는데 그게 맞지 않겠으니까 양이 부족한 거죠. 양이. 그래서 양을 늘리는 방법은 물음대로만 쓰시면 충분히 양이 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음 2를 가볼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는 사실 판례를 그대로 해서 만든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책 하나 교재 잠깐 볼까요? 교재. 다 공부하셨어요. 동차반 때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래서 뭐 다 이해합니다. 교재 양도소득 쪽으로 가서요. 양도시기 취득시기를 한번 보죠. 교재 2-15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150페이지. 149. 2-149. 맨 밑에 판례 돼 있죠, 판례. 그렇죠? 제가 오해를 받을까봐 내가 원래 워딩을 올해 조금씩 다 수정을 하면서 이것도 수정하고 싶었는데 약간 단어를 수정하고 싶었는데 오해받을까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내비뒀어. 그래서 마스터 말고 진짜 체크할 땐 살짝 워딩을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살짝 바꿀 계정인데 한번 봐봐 거기에. 토지대금 15억 6,825만원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 4,600만원 계약이래. 중도금은 얼추 다 받았죠? 14억 225만원은 계약일 이후 1개월이네. 잔금 2,000만원은 사업 승인 후 15일 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중도금을 받은 시기를 즉 이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부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 페이지 가봐요. 그리고 각각의 주장이 다 있어. 중도금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장기할부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기할부 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인 이 중에서 사용 수익일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이 1년 이상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확정된 바 없는 거지. 왜냐하면 잔금이 플러스 15일 썸데이니까. 그렇죠? 또한 계약금 중도금의 합계액이 총 매매대금의 98.72% 거의 대부분이지만 잔금을 남겨둔 경위나 미지급된 지급의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이거는 진짜 사업 승인이 다 돼야지 서로 퉁 치는 거잖아. 그렇죠? 볼 때 잔금 2천만 원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금액이 뭐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읽어주진 않았어요. 다 자세히 설명했었다고. 기억이 안 나서 뿐이지, 안 나서. 똑같이 있다고,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 못하는 이유는 PPT만 맨날 봐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책으로만 보자, 책으로만. 응? 반성하시고, 다시 봐봐. 그래서 지금 위 사례에서 X에 대한, X토지에 대한, 진짜라니까 이게 작년 책을 가서 봐봐. 똑같이 토시 하나 안 바꿨어, 토시 하나. 2018년 2월 1일 을이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가정을 한대요. 아, 나중에 가서야 진짜 잔금을 지급한 거지. 언제? 2018년 2월 1일. 나중에 진짜 가서, 진짜 가서. 이에 갑은 16년 6월 1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즉 사용 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를 양도시기로 보지 않아도 그러면 중도금, 중도금 지급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자.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 그죠? 반면 과세관청은 2월 1일, 이거 약간 틀린 거야, 반대로. 근데 어쨌든 2월 1일, 이거 진짜 잔금 치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았다. 각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근거를 설명하고. 그러면 시점이 지금 몇 개 나온 거예요? 세 개 나온 거야, 세 개. 첫 번째 사용 수익일, 두 번째 중도금 지급일, 마지막 잔금 지급일. 이 중에 어느 날이 되느냐. 근거를 설명해 달래, 근거를. 그러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각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누구나 얘기를 할 때 이유가 있잖아. 그렇죠?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다 나름의 얘기가 있고 걔도 걔 나름의 얘기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맞는지는 따져보면 되고 사람이 완전 뻘소리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주장의 근거를 먼저 설명하라는 거야.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나서 적법하기 위한 양도 시기가 언제. 그 다음에 그 주장을 하나씩 하나씩 배척해보라는 얘기지. 그렇죠? 쉬운 얘기는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되겠죠. 근거. 그렇죠? 두 번째는 적법한 이유 부가처분. 그럼 첫 번째 근거에서 각각의 주장 세 개를 나눠서 설명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봐요. 그러면 날짜를 여러분이 문제에서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사용수익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에 해당된다. 각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용수익일부터 가는 거지. 사용수익일. 왜 사용수익일이라고 주장하냐 이거지. 그러면 사용수익일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장기 할부 판매에서만 사용수익일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데서는 사용수익일을 주장할 수가 없어. 오로지 장기 할부 판매가 돼야지만 사용수익일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법조문이 그래.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건 없다고. 그러면 사용수익일로 되기 위해선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돼야 되는 거야. 얘는 장기 할부 판매라고 우선 주장을 하는 거지. 보시면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식이다. 그래서 사례에서 계약금 외에 양도대금을 두 번 이상 분할해서 수령했잖아요. 그리고 사용수익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가 1년 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그렇죠? 틀린 말 같지는 않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반증은 뭐가 있어? 이 당시에 1년이 넘는지 아닌지는 모른다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1년이 넘는 거지. 얘가 뭐 했을 때는 사용 수익하는 그 당시에는 1년이 될지 안 될지 확정이 안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최종 판단이 되는 거야. 하지만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 중도금 지급일. 야, 그럼 대가의 대부분이 이날 된 거 아니냐. 이날. 제가 수업할 때도 얘기하잖아. 원래는 우리 세법이 중도금 지급일을 양도식으로 봤다. 잔금 청산일이 아니었다고. 상거래 관행상 잔금 청산일로 가져온 거지. 원래는 중도금 지급일이 되게 합리적인 날짜야. 왜? 위험과 효익이 다 이전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행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라고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법은 잔금 지급일이야. 그러면 잔금 지급일이니까 사람들이 조세 피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딜레이 하는 거지. 아주 소액만 남겨놓고 뒤로 미룰 수 있잖아. 근데 그게 그러한 의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일부러 돈을 늦게 준 거야 아니면 진짜 매매 계약의 의사로
사용 수익이 나와야지 나 이 땅 필요한다. 라는 거지. 이 판례를 배경을 보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었던 땅이야, 이게. 아파트 사용 승인이 나와야지 지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잔금 청산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회통령상 그 대금이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이 청산되었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요 문구가 가장 중요한 거지. 사회통념상. 그렇죠? 그 대금이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그 사회통념이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위 사례에서 중도금 지급금이 중도금이 현재 총 양도 대금의 98% 이상, 99.5%야. 지급되었으므로 중도금이 양도일이다. 중도금 지급일. 얘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다 지급된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실제 잔금 청산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다 지급돼야 되는데 잘 보자 이거지. 단지 금액만 볼 게 아니라 잔금을 남겨둔 경위나 미지급된 잔금의 액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사회통념, 종합적 이런 말이 다 쓰레기 같은 말이죠. 사실. 뭐 어쩌라고. 그렇죠? 하지만 어쩌라고가 아니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비록 미지급 잔금이 전체 양도 대금에 비해 소액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용 승인을 얻은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실제 잔금이 청산된 때를 대금 청산을 봐야 된다. 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각각 이제 깨로 가는 거야. 두 번째, 적법하기 위한 양도 시기를 보자. 첫 번째, 사용 수익을. 왜 안 된다는 거야? 장기 할부 판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왜 1년 이상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지. 사용 수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1년이 넘었지만. 두 번째, 중도금 지급일. 사회통념상 사실상 완료된 것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잔금 청산이 된다라는 거지. 대금 청산일이 2월 1일, 2018년 2월 1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사내 토지 사용일이 비록 2016년 6월 1일로 보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계약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할부 조건 매매에 해당하지도 않고 잔금 1000만 원이 모두 청산된 날을 양도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요거죠, 요거. 채점평을 보면 양도시기에 대한 사례 문제로서 교수님 생각하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고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대하여 관심 있게 본 수험생이라면 평소에 이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니냐. 이제 평소에 고민을 했을 거 아니냐. 응당 세무사라면 여러분 세무사 아니까 괜찮아. 괜찮아. 세법이란 법령을 단순히 암기해서는 안 되면 그러니까 논리가 굉장히 치열한 거잖아요. 이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세무 문제에 대한 적용, 문제 해결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그걸 도구로 해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이런 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사례 적용을 함에 취약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수험생이 많지 않았다. 없었다. 뭐 이런 얘기죠. 없었다. 거의 없었다.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보면 요거를 거의 비슷하게 쓴 학생이 한두 명 봤어. 한두 명 봤어. 근데 점수 보니까 다 60점 넘더라고. 그 친구들은. 그렇죠? 선생님 요 책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이러면서 그거를 쓴 애가 있어요. 그 애들 한두 명 있어. 한두 명.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있네. 막 이런 분위기죠. 있네.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를 가지고 이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수업할 때는 진도를 좀 빨리 뺀다는 측면에서 판례 아주 자세하게는 안 했고 근데 판례집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다 했어요. 이렇게 얘 주장 해가지고 왜 그런지 법을 가지고 싸우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쉽게 공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물음 3도 쉬운 문제는 아니야. 3도. 위 사례에서 을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이 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근데 이 허위를 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흥분해가지고 이거는 과세관청에 허위의 자료를 제시했을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는 거지 계약관계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개별소비세 문제에서 허위의 자료 제출이 있었잖아. 그래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실질과세를 썼어야 돼. 거기서는. Anyway.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잔금 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매 계약의 해제를 통제한다고 가정한다. 자, 갑에게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 그러면 법률 나한테 배웠다 이거지. 그래서 법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 그리고 합의 해제 막 이런 거 열심히 썼을 거야. 그럼 법리만은 좀 쓰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세법 관점에서 보면 시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시기가 양도 시기가 언제냐? 그에 따라서 이게 법리가 싹싹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매우 어려운 문제야. 자, 여러분들 우리 책 한번 잠깐 볼게요. 앞에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자, 양도의 개념에서 해제가 있어. 우리 교재에 자, 요것도 오해를 받을까봐 토시 하나 안 바꿨어. 2-135 가봐. 2-135 제목 앞에 뚱뚱이 제목이 있으니까 134를 보니까 계약의 해제 나와있죠. 계약의 해제. 양도의. 그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시기별로 나눠져 있잖아. 잔금 청산 전에 해제한 경우와 납세의무 성립 전에 해제한 경우, 양도세 신고 확정 전에 해제한 경우 각각의 효과가 다 나와있잖아. 그렇죠? 이거대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해제권이 인정돼. 만약에. 그렇죠?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건 법정 해제권을 얘기하는 거겠지. 얘가 채무 불이행 했으니까. 그렇죠? 해제권이 인정이 안 돼. 그러면 해제권이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 합의 해제 뭐 이런 거 생각한다고. 근데 합의 해제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통지만 했잖아. 통지만. 합의 해제는 뭐야? 둘이 약속해서 해제하는 거죠. 이건 약속해서 해제한 게 아니라 내가 안 할래 이런 거야. 안 할래.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안 할래 하고 둘이 손 붙잡고 우리 같이 안 하자 이거는 다른 거지. 같이 손붙잡고 안 할래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서로의 의사가 통한 거 아니야. 근데 혼자서 안 할래. 그건 서로의 의사가 통한 게 아니라 서로 욕이 통하는 관계지. 죽이자 살리자 이런 관계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거야. 자, 가보면 첫 번째 해제권이 인정된다. 그럼 해제권이 인정된다라는 건 결국은 국세기본법에서 나오는 후발적 경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 앞에 물음 이해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걸 만약에 어느 시기를 중도금 지급 시기를 양도 시기로 봤을 때만 해제권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양도가 돼야지 그 다음 해제권을 얘기하는 거라고. 양도가 안 되면 아무 얘기 필요 없고. 그래서 보시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업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을 내가 만약에 채무 불이행으로 봐서 법정 해제권을 인정하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있고 그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지. 근데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잔금 청산일을 양도 시기로 봐. 그럼 잔금 지급 안 하고 중간에 끊어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해제권 인정 여부하고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납세무가 성립하지 않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잔금 주기 전에 끝냈으면 서로 아무 말 할 거 없는 거야 이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잔금 청산일을 양도 시기로 본다라면, 응? 양도 시기가 도래하기 전, 즉 납세무 성립 전에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때에는 그 해제 종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취소된 때, 해제된 때.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 2-135 가서 한번 봐봐. 잔금 청산 전,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시기다. 따라서 양도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즉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때는 해제 종류 이런 거 아무 상관 할 거 없이 그냥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이해하시겠죠? 취소의 법리라고. 취소의 법리. 채점평 한번 보면 계약 해제권 인정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무의 존재를 논하는 문제다. 뉘앙스가 느껴져요? 해제권과 납세 의무의 연관관계를 묻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적 지식과 세법 논리를 적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다면 점수 획득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법률적 지식만 있는가 하면 계속 뭐 약정해제, 법정해제 이것만 쓴 거지. 공부 좀 한 분들. 그럴까 하면 세법 논리로만 치우친 경향도 있었다. 둘 잘 섞어가지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채점평 맨 앞에 가서 한번 봐봐요. 요즘에 쓰는 거.
여기도 봐봐. 양도식이 취소에 따른 이렇게 돼 있다고 다.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이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잔금 청산에 취소됐으면 해제됐으면 무슨 해제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납세무 성립 자체가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낼 것도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물음 2하고 3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올해 시험에서는 가장 어려웠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을 쓰기가 만만치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하실 때 좀 꼼꼼히 하시고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Use your brain, please. 그래서 머리를 좀 쓰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왜 그런지 그렇게 읽으시면 사례 적용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꾸 이렇게 워딩 위주로 한 단어 한 단어 위주로 막 요약하듯이 뭐 앞글자 따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혀. 이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외웠던 뭐 법령 이런 게 하나라도 있는지 다 줘, 다. 다 주는데 전혀 못 쓰는 거지, 전혀. 멘붕 그 자체지. 시험장에서 이걸 어찌 해야 하니까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읽으시라고. 계속 읽고 생각하시고 혼자 써보고 요게 가장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탄탄해지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다른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알게 될 거야. 그 물음 자체에서 어디에 뭐 하나하나 외워서 쓰는 게 있는지. 국세기본법 문제도 법적 성질, 판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된다.